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이나 목표하는 분야에 대가들의 말로부터 많은 힘을 얻곤 합니다. 한두 마디의 말이 인생을 좌우하는 감동이나 목표를 향한 지침이 되기도 하지요. 게임 개발자들 역시 자신의 경험과 느낀 바에 대한 여러 말을 남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했던 게임 개발자들의 명언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신게임 아카데미 오늘의 이야기. 맞는 말 대잔치 게임 개발자들의 명언입니다. 첫 번째 명언의 주인공은 파이널 판타지 개발자인 시카고치 히로노부입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바탕으로 마침내 파이널 판타지를 통해 1등 게임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끊임없는 도전이 느껴지는 인터뷰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원래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탄생한다. 두 번째 명언의 주인공은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개발자인 빌 로퍼입니다.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등 대한민국 민속놀이 개발자의 인터뷰 내용 중 인상 깊은 내용을 발췌했는데요. 창의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에 도전하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마련이다. 이외에도 몇 개의 명언을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모든 경험은 결국 삶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인생에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야모토 시게루.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플레이어의 경험을 최적화하십시오. 론 카멜. 내일의 프로그래머는 미래의 마법사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마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게이브 로건 뉴웰. 이외에도 많은 말들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인내와 도전, 게임의 즐거움에 대한 이해, 경험을 녹여내는 작업을 강조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게임 프로그래머를 목표로 한 매일의 노력을 이 말들이 함께 지탱해주기를 바랍니다.